멤버 맞습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네. 너무 튜토리얼급이네. 이거는 우리 호동이 형 마인드.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맞아. 치킨을 시켰는데 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난 거야. 근데 이런 말하면 정말 미안한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출연진이었죠. 중계진이. 아, 중계진. 모르겠어요. 전 선수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하다가 두 판이나 이기면 한 번쯤은 와주신 관객분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아... 약간 좀 긴 게임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원베르 더블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 팬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팬들한테 해야 될 거 무조건 결승 올라오고 우승하는 모습. 우승할 방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딱 생각났어요. 저그저라고 했죠. 구두론을 해요. 사람 중요한 경기야 본인이. 그러면 구두론을 상대한테 창렬사한테 했는데 얘가 못 먹어. 그럼 다음 이 경기 때 뭐 할 거예요? 구드론! 구드론! 이 경기도 못 막어! 그럼 3경기 때 뭐 할 거예요? 구드론! 사드론! 막 그렇게 한 게 맞죠! 아니 그걸 왜 당한 거야! 왜 당해! 그걸 알고서도! 바꿔 생각해서 진호가 나한테 구드론을 했어요. 구드론을 했는데 첫 번째 못 막았어. 두 번째 못 막았어. 세 번째 못 막았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병신이지! 제가... 아니 반대로 아니, 여러분 제가 병신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 예능에서 드림을 쳐도 똑같은 거 세 번 연속 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당시에는 8배럭이 있긴 했는데 8배럭을 하더라도 SV가 뭐 한두 마리 와가지고 러시한다거나 이런 게 좀 흔했지. SV를 한두 마리 남기고 다 와가지고 러시하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안 보이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런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진짜 맞췄어. 나도 변명 좀 하자. 나도 변명 좀 하자.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당했어 나도. 정말 깜짝 전략이지. 입력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어. 이 경기 당했어. 약섭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그걸 좀 화가 났지. 나도 이제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데 나한테 심리전을 건 거야 대신. 근데 또 요한 형도 약간 팬들한테 좋은 경기 보여주려면은 이런 초반 개떡 같은 오랜 전략 말고 좀 장기 좀 가가지고 뮤텔리크 나고 사이언스도 나고 배틀크도 나고 서비스의 정신 탱크 막 퉁퉁퉁 쏘고 막 디팔로 나오고 좀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또 쓰진 않겠지. 또 썼어. 또 썼어. 와, 이 사람 보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보소? 세 번째는 안 하겠지. 마지막.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마음의 조용이 있다면 일어나 하겠지 했는데 그치? 또 쓰는 거야. 또 썼어. 이기는 거 말고는 생각이 없구나. 아, 팬에 대한 그게 없다. 예우가 없다. 아, 그럼 잠깐 질문 있어. 나 옹진우님. 하지마. 대회 때 메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 예를 들어 브라이언이다. 네. 근데 이 형은 상대방 캐릭터를 맞춰서 밀어주는. 와. 와. 그러니까 나 같은 게임 접겠다. 네. 그러니까 저 접는 거야. 짱나죠. 말해봐. 아니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거 철권 유저가 준 게 이 사람인데. 본인이 망쳤네. 너무 잘못된 사람이야. 아니 그래서 방송할 때 게임하면 안 보여주고 이거 재미를 위해겠는데 하면서 상대방 캐릭터 딱 골라요. 근데 또 이겨요. 와, 그 상대방 자존심이 상해. 완전 자괴감 밀어주면서 바로 이제 무릎 이렇게 왜 일단씩 깨고 와 개새끼 나왔어 개새끼.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한테 아 진짜 무릎 왜 그러냐고. 외국인들도 무릎 개새끼라고 아예 하나로 고유 명사처럼 한다고 그러던데. 막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하다가 아 타나카 아 소데스카다 아 발로 개새끼. 아 이제 넥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첫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라 해요 그냥 영어. 아 SSID. 아니 너무 웃긴 게 형 이게 게임도 그렇고 이제 K 욕까지 해외로 네, 나가서 맞아. 어. 서양이건 서구권이건 네. 어디서든 욕할 때 아 씨발 씨발 이랬네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요. 말을 정말 왜냐면 그냥 한국말 하다가 아, 자신의 나라 말 하다가 그냥 욕을 씨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대. 아 한국말 말맛이 욕이 찰져. 일본 분들도 타격감. 일본의 욕이 별로 약간 없어. 아가야로! 고노야로! 한국말로 하면 그냥 식쇼! 야 이 머리 나쁜 자식아 이런 거 바보 자식 욕인 이런 거니까 한국 욕은 그렇게 시원하다면서. 한국 욕은? 그 말맛이 진짜 장난 까따 ᄉ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는 게 있거든요. 철권 이 환불 사유 무릎 되게 많아요. 무릎 야 그러면 이게 이 철권 쪽에서는 답 나왔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답 나왔네. 철권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왜 철권에 붕은 없는 거예요? 무릎 때문이다. 무릎. 혹시 싸운 적 있어요? 누가 성캐보다 내가 해설 더 잘하겠네. 난 그래서 게임 안에서 내 이름을 안 써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 뭐예요? 닉네임 뭐예요? 성기 캐스터였나 보였지. 성기 캐스터? 아니, 성 뭐야? 나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온 거 같아. 뭐? 아 중학교 때 별명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중학교 때 별명 회초리였어. 회초리 어렸을 때 김희철이에서 회초리. 난 진짜 나 성씨라고 성 들어간 건 다 한 거 같다니까. 아니 나도 성 들어가잖아. 나 중1 때 사회 선생님께서 약간 독특하신 분이었는데 어? 출석부로 나 김성회? 성 회 그룹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 이거 못 살릴까? 야 이게 어떻게 살리냐? 아니 회초리도 나오고 성기도 나왔는데 그런 X는 왜 안 되냐고. 야, 이러면은 우리 게스트 누가 나오냐? 오성기 이거, 나왔잖아 오성기. 이게 뭔 소리냐? 오성기 들어가네. 아 왜냐면 다성이 왜냐면 별명이 어릴 때는 그랬어. 예를 들어 우리 맞아 맞아.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이 있잖아요. 예성 별명이 방송에서 나간 게 예 성에서 예섹스거든요. 아, 그 전 세계 팬이 예섹스라고 알고 있듯이. 아 진짜로 이렇게 형은 섹스승원 뭐 이렇게 별명을 섹스건 좋다. 짠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 네? 장재호 선수는 학창 시절 때 별명이 뭐였어요? 어, 나 그거 궁금하다. 저 경티푸스. 그래 야 옛날에 그래 이거. 아 제가 결혼 12년 차 정도. 12년 차? 어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3년 차인가요? 결혼 10년 차. 아 물론 챙겨야죠. 근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챙겼잖아요. 어 그치? 동조하면 안 되지. 아 맞다 맞다. 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챙겼고 최소한 25명과의 약속입니다. 또 게다가 퍼스트 킬. 요거 잘하면은 좀 짭짤할 수 있거든요. 아 요거 좀 짭짤할 수 인터뷰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득해서 10년 차 다음 날 챙겨도 되잖아. 아. 퍼스트킬은 오늘 하면 내일 딴 공대가 하면 퍼스트킬이 아닌데 이건. 아. 그러나 그럴 순 없잖아. 우리 결혼 기념일은 내일 챙기자. 일단 주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만약에 레이드냐라고 한다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야. 10주년이잖아요. 아, 그럼 레이드 하고 결혼식 가야지. 그렇지. 자기 장례식만 아니면 레이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장례식만 아니면 가는 거야. 자기 장례식은 어떻게 갑니까? 아이, 그만큼 레이드가 중요하다는 10... 거 아닙니다.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김성의 개인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VS 배틀에서만큼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이머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혹세 몸에 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혓바닥에 놀아들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매집박님의 말은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아니 하루쯤 결혼기념일을 늦춰갖고 공제작은 퍼스트킬을 해야지. 아니 결혼기념일이지 결혼기념기간입니까? 어? 저는 결혼기념 주간으로 챙깁니다. 주간? 그치! 1일부터 축제예요! 야 이번 주에 우리 결혼 결혼했냐? 하루 결혼했지? 아니 야, 이 결혼 지금 4월 10일부터 오케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네. 이분들 때문에 우리 순수한 게임 사랑하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맞아요. 악마들입니다. 악마 현실의 중요시 여러분 사탄.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당연히 내가 뭐였어? 아내 챙기는 거지. 아, 잠깐만 정신 잡아 빨리 여러분 왜요? 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해보세요. 여기까지 연결했어 내렸어. 말씀해보세요. 게임하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사람은 쓰레기라고 말씀해보세요. 우린 입으로 어떤 X입니까? 이런 그러면, 우리가 완전 지잖아. 아니 하나씩만 그럼 옵션을 더 걸게요. 요 상황을 할게요. 와이프가 10주년을 정말 기다려왔어요. 10주년을 위해서 모든 예약을 다 했어. 1년 중에 여기 식당에 요거밖에 못 잡았어. 근데 그 와이프가 평생 버킷리스트였어. 그 시간밖에 그 밥을 못 먹어. 뭔가 없이 그날은 무조건 이 밥을 먹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했어. 심지어 여름휴가도 다 포기하고 다 맞춰줬어. 아 그래 그 정도. 평소에 공대장이 미친듯이 뭔가 다 한다고 그랬대. 어, 여보 가다 괜찮아. 이제 밸런스 좀 맞네. 우리는 10주년이 있잖아. 괜찮아. 여보 그냥 해. 근데 10주년이 그 날이었어요. 승우 아빠가 공대장 출신인데 그분은 직접 레스토랑을 차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오늘 퍼스킬하고 그러면... 승우 아빠 레스토랑에 가자. 아 이게 뭐야 우리한테 너무 불... 아 거기 아니 이혼으로 해줘. 이혼으로 150만 유튜버 레스토랑에 가자. 이혼으로 해줘. 이혼? 오히려 아 오히려 뭐라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10주년 전 게임을 희철과 성혜가 시범을 보여달래. 아, 근데 둘이 어떻게 좀 한번 해봐. 무조건 당연하지 해야 되고 멘탈 나가면 지는 거고. 오케이 시범. 자, 뭐 형부터. 들어와. 너 사는 게 재밌냐? 어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러면 어, 반말로 해야 돼. 당연하지 반말로 해야 돼. 어, 당연하지. 희철아, 너를 사랑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형은 멘탈이 나간 거야. 뭐라고? 어, 이런 멘탈이 나간 거야. 이러면 패배야. 이러면 패배야. 뭐가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되는 패배를 너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하면은 희철아. 아니야. 야, 너 일 하지. 만만치 않지?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어딜 더 갈까? 당연하지 해야지. 당연하지. 나 X 안 해. 야. 너 이번 주에 이혼한다며. 이게 뭔 게임이야? 당연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게 서로가 행복한 게임일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 눈물 나. 이거
기사 이미 나고 있을걸?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한데 김희철이 이거 기사 난단 말이야. 요거 말고 이제 사실 두 분이 그래서 요거 혹시 나오셔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요건 얘니까 얘니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 이제 저희하고 이제 대결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멘탈을 키워줄 수 있는 예 네, 당연하지로. 케빈 아 오케이 가라사 가라. 케빈으로 해야겠어. 아, 안 되겠어. 아 문얼로는 안 되겠다. 케빈이랑 해야지. 그래 동생 복수하자. 너 진짜 잘렸지. 당연하지. 너 평소 용준이 형 존경한다며 용준이 형 계속 코로나면 좋겠지. 어, 맞아 나한테 맞아. 그 얘기했었어 아까. 어, 맞아 나한테도요. 형 기사가 떠. 기사 뜨겠다. 인벤의 기사 뜬다 이제. 어 욕할 뻔했네. 하여튼 안 되겠다. 아유 안 돼 이런 거. 이렇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아, 예. 희철님 합시다. 오케이. 내 생각보다 이게 멘탈이 약하구나. 아 이거. 자 먼저. 네. 제가 먼저? 아 예. 네. 아. 희철이 요즘 트와이스 노래 듣는데 뭐. 트와이스? 케이오스. 어떻게 된 거야? 왜 KO를 당한 거야? 난 모르겠어 맥락을. 이건 애매한 거야. 나도 왜냐면 학교에서 만난 선후배들은 네. 후배인데 재수하는 있잖아요. 걔네가. 어, 맞아, 예. 그럼 나한테 아직까지 형이라 불러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서. 예. 동갑이어도. 아니 나보다 나이가 심지어 많은 사람이 나한테도 형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 이 학교 학번이 꼬이는구나. 어, 약간. 그러니까 나처럼 학교를 나오지 말았어야죠. 안 꼬이잖아. 아, 그리고 제가 승헌이 형한테도 형이라 그러는데 둘 다 78년생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친구잖아. 타임 뭐야? 77인데. 77. 77인데 둘 친구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불악 갔어. 불악 갔다. 나한테는 너 나랑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서 어, 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거짓말이야. 알고 봤더니 78년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때 그런데 78년생 친구들이 있어. 아니 야 그게 아니라. 오, 잘 나간다. 사람한테 대본 던지네. 오, 오, UFC. 얘 UFC 준비한다고 지가 사람들이랑. 나 이제 잠깐 둘이 싸우기 전에 억울한 건 나라고. 야, 승헌아, 우린 동갑이잖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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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 있네 저기 돌발. 요게 아 요게 애매하다. 얘 진짜 그거에 되게 민감해. 아 아니, 그래요? 아 왜냐면 나는 그 거의 다 통일을 해. 나는 일반적으로 통일 교세요? 뭐 조급하니? 조급해? 마? 통일교도 뭐 종교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야. 그냥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 사회가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 네가? 와 지금 조금 지금 대한민국을 와, 와 역사 전환을 하시는 우리 나라 이래 방송에 KBS에서 여기서 떼자. 여기서 떼자. 어디로 이민 가시게요? 아니 한민족이 부끄러우십니까? 아. 지금 이번 몇 번 찍으셨어요? 선거 때. 난 이민을 왜 물어봐. 우리 셋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데. 자 우리 선준이 형. 우리 셋 중에 선택. 요거 색깔. 자 우리 야 니네 먼저 밝혀. 니네 먼저 밝혀. 이건 안 돼. 어딜 몰아가. 이건 난리 났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나 이 색깔 주지 마. 나 아니야. 성내는 이미 이제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했어. 어, 왜냐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닥을 보는 거야? 제가 빚을 바라는 데는 지식백과야. 지식백과에서 지식백과 스타일로 성회가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어 근데 통찰력이 나름 엄청 세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진짜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불안하네. 이제 불안하네.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승헌은 이제 불안하거든. 빛을 바라는 데가 어디야? 중계야. 아 중계. 얘는 중계. 야 동명을 까고 올라오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허준이 저기 앉고 조현민이 저기 앉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얘는 퀴즈만 전달해주고 가면 오빠! 얘 잠깐 여기요! 나 오토바이 타고 여기요! 퀴즈 여기요! 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팔 게 있으면 얘가 팔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얼마? 그렇지! 아 됐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출연료는 여기가 더 싸! 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싸! 진짜! 확실해! 자리 한 번만 바꿔봐요 그냥. 그래! 자리 한 번만. 자
이건 내가 이걸 확실하게 하겠는데 네. 여기서 날 까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바로 라이브 켠다. 그때는 특집편으로 캠브로그에 형 저기 한 번만 앉아봐요. 한 번만요. 한 번만 가요. 현민이 형이 여기서 우리 셋이 한번 셋이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자. 아 자 이렇게 또 네. 게임브로 MC분들 퇴출된 MC분들 두 분 모셨는데 허준 형 어떠세요? 어 성승원 형이네. 아 개그 코너가 너무 좋아. 아 미안합니다. 어우 누구야. 이건 내가 하나 했다. 잉. 아, 됐어. 아, 성혜 씨 가세요. 아, 우리 또 이제 좀 뗀뗀해지겠어. 아, 원래 그래서 제작진이 일부러 파란 옷 입힌 게 CG 넣기 편하게. 지우려고. 아니.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화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서. 아, 이게. 아니, 얼마까지 되냐고 여기 자막을 치는 건 뭐야? 알잖아 우리 출연이요. 아, 알잖아요. 여기서 에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네. 자 그러면 제작진 사람의 상도라는 게 있고 그렇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하던 걸 저 사람이 친구인데 어떻게 해. 내가 하던 걸 제가 다 가져갔어. 그렇죠. 내가 하던 걸 제가 다 가져갔어. 말을 정확하게 할까요? 네. 얘가 잘려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쟤를 잘라요. 알아보니 기현이 서브에서 유명한 여왕벌?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왕벌이 뭐야? 다 여자니까 이렇게 다 후려가지고 대접받고 일벌이 많은 거죠. 근데 요 사연이 다음부터 이래요. 근데 그녀가 이미 이런 식으로 폭파시킨 길드가 꽤 많았다고 그래요. 5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폭파범이 있구나. 그게 또 길드 폭파범이. 그러니까 그녀의 이런 모습에 실망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선 그녀의 숯벌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더라고요. 이야 이해돼. 저도 이런 제 마음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니 애초에 예쁘다면서요. 목소리라며 만나주겠냐고 안 만나주지.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혼만 당할 거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아니 그리고 하는 꼬라지를 봐봐. 게임도 못하는데. 아 힐해야 되는데 버퐁질하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싸운다니까요? 게 여왕벌 특징은 네. 잘하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해. 못하는 그거를 안 해.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못하니까 여왕벌인지 여왕벌이라서 못하는 건지 이해를 잘했으면 못 하겠는데 잘했으면 안 싸웠어요. 아니, 나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여왕벌을 아, 잘하면은 나 말이라도 안 해. 그래 잘하면은 그래 맞아. 그렇게 이제 좀 이쁨도 받고 템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럼 못하는 것들이 저렇게 말을 해. 롤에서도 못하는 애들이 제일 핑만이 짓잖아. 꼭 그런 거라. 못하는 애들이 잘 죽으니까 죽었을 때 입 털기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무슨 하시라고. 호든지 얼란지 참 정체성도 없을 거면서. 전 약간 요즘에 이런 거 펄이라고 부르죠? 펄이. 펄이. 전체로 펄이지. 펄이가 뭐야? 펄이? 펄이 털. 털 달린. 털 달린 수인. 이것도 또 딥함. 아예. 어, 이쪽도 이쪽 계열도 엄청 딥해. 동물 애호가예요. 그냥 동물 애호가. 야, 이건 상상 이상의 변태시구나. 아머킹. 그렇지. 아머킹. 내가 아머킹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킹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아머킹이 돼버렸어? 본인의 이상형이랑 가까운 킹 있잖아 킹 어, 킹. 아 킹! 아, 킹. 철권 킹! 아, 아니! 몸 좋지! 약간 아까부터 그 사람이 아닌 쪽으로 아니! 이게 킹 아니야? 아 그러니까 킹을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냥 킹 아머 킹 이제 둘이 스타일 다르지? 기왕이면 아 그렇지 좀 다르지 까시도치 아까 약간 S성 그치 아머 킹이야 아머 킹 킹 아닌데? 킹 아닌가? 이렇게 여기 다리 이렇게 찢어져. 다리. 그러면 데이트 동물원. 오케이. 그럼 데이트는 확실히 동물원 킹. 아니면 레슬링장. 저는 레슬링장. 동물 애호가입니다. 아 그래요? 아 킹 좋아하면 그러면은 펄이 맞아요. 펄이. 아니 그 얘기 아니라 그 킹이 아니라니까. 킹 맞잖아요. 킹. 아 그 킹. 아 그 킹 말고. 아니. 진짜 킹. 철권 킹. 그 철권 킹이면 펄이 수인 맞아요. 킹, 수인 킹. 아목 킹이나 수인 킹이나 둘 다 펄이에요. 둘 다. 그러면 남자들이 나오는 아이돌물도 많거든요. 아이마스에서도 남자 그룹이 나 있더만요. 네 사이드 M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드 M. 얘들은 보통 이제 고추마스라 부르거든요. 고추마스. 고추마스. 와 그러면 형은 애인이 생겼어. 내 애인이 이제 그 청양고추 맛을 엄청 좋아해. 공연 다 가고 막 그래. 그럼 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추 맛. 왜 안 돼? 고추 맛. 어? 대신 너 그거 좋아하지 대신 나 동물 좋아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 넌 고추, 난 동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건전해요. 동물 좋아한다고. 고추 털. 고추 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임이 딱 맞네. 고추 털 털. 잘 만났네. 천생연분이요. 고추 맛 떨어질 수가 없어요. 털 맛. 얼마나 좋아. 자,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레전드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요? 자, 레디를 시작하죠. 네, 여하.
야 근데 강퀸님이랑 마진이 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 대단하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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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